25코 해서 50코 잡고 해볼게요. 2.75 바늘이고요. 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실은 싹 양이에요. 핑거링 굵기 정도의 실이고, 됐습니다. 이렇게 25, 25 해서 그 도안에서 변형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코 수가 달라요. 제가 그 이렇게 떴는데 24코, 24코, 26, 26, 28, 28이에요. 얘네가 10cm, 9cm, 8cm 이렇게 사이즈가 되는데, 네모 하나를 보면 사실 이 10cm짜리가 가장 어울리는데, 이게 이렇게 담요고 또 스크랩 얀, 그러니까 남은 짜투리 실로 하는 거라 만약에 네모가 너무 커버리면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모 하나의 양이. 그리고 또 너무 작으면 네모가 너무 조그만한 게 다다다다다다다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를 하려고 했는데, 얘도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조금씩. 그러면 얘도 상당히 많이 커지더라고요, 담요로 이제 커졌을 때. 그래서 얘보다 한코 줄여서 25, 25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뭐더 이상 샘플 뜨다가 어제 하루가 다 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모르겠다, 시작을 해야겠다. 처음은 이렇게 안 뜨게 하듯이 슬립 해주시고요, 걸러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은 계속 닛이에요. 쭉 겉뜨기. 첫 단은, 그러니까 홀수단은 평단, 짝수단이 줄임단이거든요. 그래서 첫 단은 이렇게 계속 쭉 그냥 닛 해주시면 돼요. 도안, 영어 도안이긴 한데 보기 귀찮으시면 그냥 저랑 같이 떠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네모 뜨는 방법, 그다음에 네모 연결하는 방법, 그거만 이해하시면 그냥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고 할수 있는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절반이 왔죠? 마저 끝까지 뜨고 두 번째 단으로 돌아올게요. 첫 번째 단이 이제 두코 남았는데, 마지막 코는 꼬아뜨기 해주시고, 첫 단이 끝났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은 마찬가지로 첫 코는 안뜨기 방향으로 걸러뜨기 하시고, 실 뒤로 넘기고, 겉뜨기. 그 마커 두코 전까지 겉뜨기 하시면 돼요. 마커 두코 전에는 K2톡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커 넘기고, 마커 뒤두 코는 SSK는 이렇게 겉뜨기 방향으로 다 슬립하시고, 왼쪽 바늘을 앞으로 끼워서 겉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코 전까지 계속 겉뜨기. 마지막 코는 꼬아뜨기. 그러면 이제 짝수단이 끝났죠. 짝수단이 줄임단이고 홀수단이 평단이에요. 그래서 이 꼬리실이 앞쪽으로 오면 평단이에요. 그냥 뜨시면 돼요, 줄임 없이. 그리고 꼬리실이 뒤쪽으로 가는 게 줄임단이에요. 만약에 좀 헷갈리신다 그러면
마커를 앞면에 하나 걸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얘는 그냥 이렇게 쭉 그냥 겉뜨기로 끝까지 마지막 코만 꼬아뜨기, 그 다음에 첫코 걸러뜨기 요거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K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차이는 요 끝에가 이런 식으로 체인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코 주울 때 어차피 여기 이렇게 주워서 또 연결해야 되는데 좀더 수월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한 게 얘는 이제 하다가 이렇게 딱 멈춰놔도 내가 어디 하고 있었지?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꼬리실이 앞에 있나 뒤에 있나만 확인하면 바로 이어서 뜰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 프리 프로젝트? 물론 스트레스가 없을 순 없겠죠. 뜨개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제 코가 다 이제 줄어들어서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평단과 줄임단을 반복해서 코가 좀 줄어들면 돌아올게요. 여기 마지막 꼬아뜨기 해주시고 이렇게 돌려서 여기는 이제 없잖아요. 앞쪽에 꼬리실이.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앞면이라고 보시고 줄임단이라고 보시고 이렇게 마커를 하나 매달아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편의상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아 줄임단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걸러뜨기 초코 하시고 겉뜨기 처음에는 약간 더딘 것 같은데 코가 점점 주니까 후반부로 가면 빠르게 네모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벌써 중간 지점이 돼서 K2도 SSK 슬립 닛 그리고 다시 이제 한코 전까지 닛 하시면 돼요. 겉뜨기. 마지막 코 꼬아뜨기. 좀 떠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네코 남았고요. 여기가 꼬리실이 없으니까 줄임단 하는 차례고 줄임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K2톡 하고 마커 빼고 슬립 니트 그리고 다음이 이제 평단인데 여기서 바로 줄임 해주시면 끝이에요. K2톡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네모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척추라고 하더라고. 이 사선 무늬가 유지가 되게 나는 이쪽으로 한 방향으로 하고 싶다. 쭉 그러면 얘가 가장 그 블랭킷의 왼쪽 바닥 아랫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렇게 자라는 거예요. 요렇게. 근데 나는 이 척추 무늬를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 내가 이제 가운데 쪽으로 가겠죠. 블랭킷 모양을 봤을 때 내가 자기 원하는 형태로 그건 하시면 되고요. 그 대신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막그 규칙적이지 않게 하면 좀 어지러울 것 같아서 저는 그냥 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이어 볼게요. 첫 번째 네모를 하시면 그 다음 순서는 이쪽이든 이렇게 1번, 2번 이런 식으로 이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3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얘가 1번, 2번, 3번.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쭉쭉쭉 층을 쌓아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네모는 이렇게 완성을 해볼게요. 이어주기는 다음 편으로 올게요.